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조선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김 부부장은 저들이 한 것은 조선 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